프랑스 지롱 등 두 보르도의 해결사 황의조가 시즌 6호골을 결승골로 장렬하며 보르도의 5경기째 무승 탈출에 공헌을 세웠습니다. 황의조는 12일 프랑스 트루아의 스타드 드 로브에서 벌어진 2021 시즌 리그 18라운드 트루아 AC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렸고 팀의 2대1 역전승을 결정지었다.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부상 복귀 후 보르도 전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새삼과시하고 있습니다. 황의조는 16라운드 스트라스부르와 경기 뒤 두 경기 만에 골맛을 보았고 아울러 17라운드 리옹전에서 기록한 시즌 2호 도움에 이어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10월 11월 햄스트링과 발목 부상으로 정규리그 4경기에 결장하기 전 뜨거웠던 득점포가 확연하게 되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두 팀은 모두 문전 집중력이 부족했던 탓에 공이 양진영 위험지역을 빠르게 오간 대비해 많은 골이 나오지는 않았다. 선제골은 트루아가 먼저 넣었습니다. 전반 28분 우알리드 에라자미 오른쪽에서 올린 낮은 크로스를 샤비의 샤발레란이 방향만 바꾸는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해 골대를 갈랐다. 그러나 보르도가 곧바로 상대 자책골로 균형을 맞췄다. 전반 30분 히카르드 망가스가 왼쪽을 돌파해 들어가 넘긴 컷백을 트루아 수비수 요한 살미에르가 걷어낸다는 것이 골대로 향했습니다. 보르도에게 역전승을 안긴 것은 에이스 황의조의 머리였습니다. 황의조는 후반 9분 문전으로 쇄도하며 레미 오딘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의 머리를 갖다 대어 골망을 출렁했습니다. 6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한 보르도는 15위로 올라섰고 트루아는 17위에 자리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좋은 폼을 보여주니 해외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럼 바로 해외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골! 정말 의심할 수 없이 대단한 선수야. 엔조 풋볼? 황의 마법이야. 토마스 이누? 계속 부탁해. 휴고? 황을 누가 의심하겠어? 역시 보르도의 왕. 황 사랑해. 이 선수 덕분에 오딘이 살아났다니까. 레미 오딘 선수는 황의조에게 어시스트한 선수입니다. 레미 오딘 최고. 의조가 보르도에 계속 남는다면 그건 기적일 거야. 아르만드 로페스. 오딘이 계속해서 살아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오딘에게 의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오딘은 더 결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야. 비록 경쟁자인 딜러슨 선수가 기술은 좋지만 팀 기여도가 적다고. 황 같은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야. 맞아, 확실히 좋은 선수지. 근데 다른 선수들도 잘했다는 것을 잊지 마. 황의조에게 택배 크로스를 전달한 거니까. 역시 황은 우리 팀의 구세주야. 황의조 정말 사랑해. 오딘에게 볼이 많이 가게 되면 확실히 경기가 잘 풀려. 오딘이 앞으로도 황에게 패스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 오딘을 이제 천사라고 부르자. 오딘은 점점 몸이 올라오고 있어. 불행히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확실히 최고의 컨디션을 찾은 것 같아. 말? 황의조가 골 넣자마자 너무 흥분해서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다니까. 황은 보르도의 영웅이야. 황 최고의 골, 오딘 크로스 대박. 플로리안, 정말 대단한 합작품이었어. 한국 대표팀에는 정말 재능이 많은 선수가 많다. 월드컵 때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아. 밤하늘에 별을 따서 꾸꾸꾸꾸 꾸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